고 최수근 해병의 순직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거듭 최 해병의 명복을 빌며 끝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해병이 그날 왜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차디찬 죽음으로 돌아온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유족의 비통한 소망 또한 아직 이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퍼즐은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여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영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를 변호한 인물들이 공수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필연적인 수단입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19일 법사위에선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40만 명을 훌쩍 넘는 국민의 뜻과 열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 대제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차가 방해되거나 증인 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들 하나하나가 김건희라는 단 세 글자로 모두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영부인이 있다는 정황들이 한가득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수사 외압 개입 의혹, 당무 개입 의혹,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을 앞세워서 소환은 부적절하다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검찰에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합니다.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습니까? 각본대로 약속 대련을 하다가 면죄부를 상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영부인에 대해 날마다 새롭게 터지는 의혹에 국민의 인내는 다했습니다.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엊그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현행 헌법체제가 수립된 1987년 이후 37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와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몸이 크면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것처럼 바뀐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망라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개헌 특위에 덧붙여 국회 기후위기 특위, 인구위기 특위, AI 특위 등도 추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구위기 극복은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범사회적인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 해결 앞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도 기후위기, 인구위기, AI 특위에 적극 협력할 거라 믿습니다.